이스트가 왜 발효를 하면 좋다라고 얘기하냐면 이스트에는 약 50가지 정도의 효소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효소들이 다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일이 있어. 얼마나 내가 이 일을 잘했느냐에 따라서 빵의 풍미와 맛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 효소들이 움직이려면 어떠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스트에는 자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전분을 설탕으로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줘. 그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 내가 먹었으면 에너지가 있잖아, 이스트가. 그러면 걔가 이제 말한 대로 방구를 뻥뻥뻥 끼면 이게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스가 글루텐이 발전한 요 안에서 가스가 응축이 되면 이렇게 부푸는 거야. 그래서 기공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알코올도 나오고 그냥 가스도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알코올은 나중에 빵을 구웠을 때 다 날아가. 아니 우리가 맥주를 끓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알코올은 다 날아갔을 거 아니야. 60도가 넘어가면은 다 날아가거든요, 알코올은. 그죠? 알코올만 날아갔지 향도 날아가? 향은 안 날아가잖아. 그 향이 어디에 있어? 빵에 있는 거야. 알코올은 날아갔고 풍미는 남아있는 거야, 빵의 풍미. 빵의 풍미를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이스트 안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프로테아제인가? 그게 있어요. 단백질만 분해해요. 단백질을 뭘로 분해해? 또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요. 메가당을 분해하는 애도 있어요. 당분과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그게 화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온도나 이런 환경이 되면은 유산균이 발달을 해. 그 유산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유산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유산균 그러면 우리 장을 생각을 하잖아. 사람이 딱 본능적으로.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산균이 반죽이 많이 있었으면 어때요? 장에서 소화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근데 유산균은 집에서 요구르트 만드셔 보셨고 하셨겠지만 유산균이 살 수 있는 조건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키웠느냐가 유산균의 크기가 바뀌잖아. 그래서 발효는 오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준서 기준으로 보면 빨리 만들었어. 그럼 모양은 빵이야. 먹을 수도 있어. 빵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빵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건 빵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거냐면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를 빵이라고 보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제 취미로 하신다거나 내가 그냥 집에서 가족을 위해서 만든다거나 이거는 그렇게 보는데 준서처럼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저게 빵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팔 수 있을 정도여야 돼. 근데 거기서 뭐 이렇게 쉬워요, 초간단이야, 뭐대, 이건 못해. 죽어도 왜?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못해. 빵이란 건 그런 거예요. 빵이란 건. 이스트가 뭔지는 반드시 알아야 돼. 이스트가 들어가서 발효를 하면서 어떻게 되고 왜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이 발효되는지. 왜 이스트가 밀가루 안에 들어가 섞이면 가스가 생기고 글루텐이 생기고 빵이 부풀고 그 원리를 알으려면 이스트를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스트는 가끔 포자법으로도 되지만 출하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체에서 개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약 한 25번에서 30번 정도를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출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없어져. 그러면 걔가 사균이 되는 거예요. 이런 깊게 들어가면 그런 게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돼 있어야만 좋은 빵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준서는 그 이론적인 바탕에 실전적인 이론을 더해서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빵이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편해. 간단해. 이걸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준서는 간단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가서 사 먹는 빵보다도 맛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요걸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계셔야 돼. 준서가 우리 허가땅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스트가 밀가루에 들어가서 운동을 해서 효소가 움직였잖아. 그럼 발효라는 거를 해. 근데 발효는 길수록 좋대. 근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여갖고 반죽 온도를 막 30도, 20도 이렇게 잡아갖고 팽창하니까 다 컸어. 뚝 갖다 잡았어. 이거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봤었을 때는 에이, 아니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허허땅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트는 예민한 아이예요. 추우면 춥다라고 얘기하고 더우면 덥다라고 얘기해. 반응을 해요. 뭐 더우면 빨리 커.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라는 거지. 오버페이스. 추워. 추우면 천천히 커. 근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만들어지면은 좋은 빵. 예전에는 그냥 시켜서 만들어라고 하니까 만들었고 지금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 허가당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학생들도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또 빵을 약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스트가 어떤 상황에서 운동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에너지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지 효소의 어떤 그런 본연의 임무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떠한 환경인 건지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27도면 좋아. 근데 27도면 좋은데 적정량이 얼마냐. 그럼 이제 그 적정량이 옛날에는 40g 정도를 기본으로 썼었어요. 이스트를. 그때는 이스트의 성능이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40g을 넣었는데 지금은 이스트의 성능도 회사에서 열심히 그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개량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한 35g에서 32g 정도만 넣어도 빵을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만드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빠르다는 거지. 빵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계량제가 필요한 거예요. 계량제를 쓰는 곳은 아시아권에서 많이 써요. 비타민C라는 거를 빵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능장 시험 보시는 분들이나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 비타민C에 대한 부분은 알겠지만 이 넣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약해요. 물의 경도가 약하니까 빵을 만들 수 있는 물이 따로 있어. 근데 우리나라 물은 그렇지가 않아. 약해. 약하니까 그 약한 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량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바게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준서는 거기서 경도가 높은 물을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에비앙 같은 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넣으면 더 좋아. 다 넣어도 밀가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 넣으란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 빵이 발달돼 그 주식으로 먹는 데 가면 다 물의 경도가 높아요. 우리나라 약하고. 걔네는 물의 경도가 높으니까 굳이 산화제나 그런 이스트푸드 계열의 그런 재료, 비타민C 이런 걸 안 넣어도 돼. 물 자체가 경도가 높으니까. 근데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 난 딴 나라는 잘 모르겠어. 경도가 얼마인지. 공부, 거기까지는 내가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경도가 낮아요. 우리나라 물은. 160, 180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물의 경도가. 이제 마그네슘염과 칼슘염을 이렇게 계산해서 만드는 게 물의 경도인데 물의 경도는 낮지 빵은 빨리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스트 많이 넣고 계량제 넣는 거지. 그게 좋지 않다라는 거지. 촉진제라는 거지. 촉진제. 촉진제. 빠라밤.